자, 먼저 그 선고 결과가 네. 뭐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예, 양형만 정경심 교수만 살짝 낮춰졌고 조 전 장관께는 양형이 그대로 실형이 예. 유지가 됐잖아요. 오늘 선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이유를 막론하고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요. 물론 항소심 판결에서 그 인정했던 사실관계라거나 적용했던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상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1심과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근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 1심과 같은 항소심의 판단을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는 오히려 지금 뭐 송구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 어떤 과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제가 판결문 자체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재판장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사과, 대국민 사과든 뭐든 간에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인정을 해야 사과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 그리고 1심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양형에서 뭐 양형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다투지 않고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니 양형만 깎아달라 이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고 사실관계든 적용법리든 아주 심각하게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툴 수밖에 없고 그건 저는 뭐 제가 장관이나 뭐 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님과 바로 옆에 이제 서서 최종 판결 선고를 들으셨는데 조 전 장관께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네. 물론 대법 상고심까지는 법정 구속은 또 유예가 됐지만 정경심 교수께는 1심에서 실형 1년 선고가 됐다가 오늘 이제 집행유예로 형 면제 또는 감경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선고 결과 판시를 쭉 주문을 들으시면서 조 전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셨고 판결 선고 이후에 정경심 교수의 첫 반응은 어땠는지? 판결 설시 내용을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반응인지 점검할 수가 없었고요. 서로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서로 얼굴을 마주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결 설시를 듣다 보면 아 이제 정경심 교수는 집행유예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경우는 저의 항변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으로 가고 법정 구속 문제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되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 교수가 이제 몸도 안 좋고 또 이미 1150일을 복역한 상태에서 다시 구치소에 입감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거나 또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출마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재판을 받고 법정에 나오면서 그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상고를 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저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는 뭐 정치 참여든 뭐든 간에 제가 현재 검찰 독재 정권과 계속 제가 부딪혀 왔고 또 그 검찰 독재 횡포에 제가 많이 상처 입고 다친 사람인데 단순히 뭐 제가 그 다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이 출범하고 그 뒤에 보이는 각종의 행태에 대해서 단순히 피고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상세한 얘기는 조만간 뭐 빠르면 오늘 중에 공개를 해서 입장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뤄 두고요. 오늘 어쨌든 이제 선고가 있었으니까 그 뭐 입시 또는 학사 관리에 대한 것도 대부분 유죄 그리고 청와대 특감 반원들의 감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직권남용도 그대로 또 유지가 됐어요.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질의회신 인서가 네.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한준 교수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뭐 뇌물은 여전히 무죄지만 청탁금지법은 그대로 또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혐의 중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억울하다 이거는 꼭 좀 벗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소 공소 사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식의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 부분 관여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제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라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이 어떻게 그 문제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 여전히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전국에 아마 수천 명일 것인데 그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뇌물이 아닌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노한중 원장님과 저 사이에 어떠한 청탁, 어떠한 직무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저는 청탁금지법이 딸 자식이 받는 장학금을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제일 아쉽고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실관계는 그 전혀 그 이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사실관계는 인정된 상태에서 그 감찰 관련해서 최종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즉 문재인 정부 이전도 그렇고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특별감찰 반원들은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심,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독자적 권한을 특별감찰 반원들이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제 제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 반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상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셨고요. 그럼 상고심이 남아있고 이제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도 이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이죠. 예. 네. 어떻게 지금 혹시 조민 씨도 이 법정 대응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진 못하고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요. 변호인이 의논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집행유예를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 안에서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게 5년 그렇습니다. 해수로 5년입니다. 네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교민들 많은 교민들이 지금 4년 넘도록 꾸준히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애타는 마음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전례가 없었던 일 같아요. 한 정치인 또는 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4년이 넘도록 꾸준히 응원하고 보내주시고 검찰을 향해서 같이 분노해 주시고 이런 전례가 없었던 일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2019년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2019년에 제가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논란이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완벽하다거나 무결하다거나 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고 제가 실수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를 인정했고 밝혀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왜 지금까지, 게다가 특히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시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저 개인이 뭐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검찰권 행사가 민주공화국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첫째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둘째는 그 검찰권 행사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다라고 그 시민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제 가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그 국내의 많은 시민들의 그런 위로와 연대, 응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2019년에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의혹 보도가 나왔었고, 이제 오늘 항소심 사실상 사실심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 유죄로 판결된 판결 내용까지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들은 조국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대선 자금, 정치 자금을 모았고 운영했다. 네.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초점이었고, 그 이유를 들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장관에게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장관 철회해라 라고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박상기 장관님 등은 그에 대해서 공식 증언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를 뭐 기소하지도 못했고, 그 혐의로는 저를 기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그 관련죄에 있어서는 뭐 횡령이라거나 횡령의 공범 등등은 다 무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모펀드를 통한 권력형 비리 사범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한 상태가 되니까 방향을 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문제로 방향을 틀고 생활기록부를 압수수색하고 저희 딸의 일기장, 신용카드, 뭐 현금카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턴 증명서의 실제가 정확한지에 대한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고, 저는 그 인턴 증명서 내용이 실제 활동과 기재 내용이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수사 전체의 과정을 보게 되면 출발은 맨 처음부터 자식의 인턴 증명서 이른바 입시 비리가 아니었다는 점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말 그대로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자녀의 입시까지 이제 사건이 확대된 건데요, 별건에 별건으로. 그와 같이 기우제식 수사를 윤석열 검찰 체제 하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수사를 계속 강행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많은 뭐 대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국에 대한 수사란 것을 계기로 그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모든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수사권과 그 기소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 또는 검찰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일종의 빌미가 된 것이겠죠. 검찰개혁에 반격하기 위해서. 네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호 프로젝트. 네. 두 가지 배경이 동시에 작동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뒤로 그 현재를 보면 그 과거를 알 수 있는 법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의 태도, 입장을 보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인가, 어떤 의도로 수사를 전개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습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검찰의 흐름을 보자면 그 두 가지 이유,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란 사람 자체를 정치 권력자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조직적 어떤 일치감이 있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최근에 공개한 것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다녔다. 당시에 후보자가.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다들 농담으로 생각하고 제가 웃고 말았고 네. 민정수석실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에게 또 청와대 내부 인사에게 그 말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특정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말을 하길래 저를 포함한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뭐 기가 막혀서 허허하고 웃었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알 수가 없고 그 당시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조국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 감정, 우호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또 의도적으로 민정수석실 안으로 전달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 한간에서는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했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만든 동력이 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2019년 뭐 12월 정도의 발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법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검찰적 총장으로서의 직분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되지 당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그 전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경고 발언을 계속합니다. 검찰권에 대한 오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검찰총장이 직분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고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이 지금 4년, 5년째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은 없으세요? 그건 뭐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뭐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다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뭐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문도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예. 예. 그리고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 앞으로 출마 내지는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전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언제 어떠한 판결을 낼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특별히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상고심 경우는 변호인분들이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고 그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지난 한 해수로 5년간 만 4년 몇 개월간 피고인 신세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2019년에 비하면 현재 2024년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심판은 당연히 정치적 심판일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이런 정권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위기로 갈지 저는 가늠할 수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위기는 물론이고 민생, 경제, 뭐 평화 모든 문제에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을 더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는 정권들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생각이 들고 전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재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못 받아서 하고 싶은데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지난 만 4년 해수로 5년간 제가 빨강아재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연한 건 처음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빨강아재 구독자분들의 그런 마음, 뜻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또 새로운 행보를 할 것인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제가 문제가 있다면 비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